자, 이제 원리금 상환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 시기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저당 유동화가 남아 있습니다. 8주 만에 수업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다 9주 했거든요. 그것도 4시간 수업에 9주. 그러니까 8주밖에 안 나오면은 일요일 보강을 들어갔어요. 지금 공법은 그렇게 해야 되죠. 민법도 그렇게 해야 되죠. 시간이 아 그래요? 그러면은 8주 만에 다 끝내요. 그래요? 저 진짜 부럽네요. 그런 분들 말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빨리 하시는 분들은 그 굉장히 이게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두뇌 가지고 이게 한참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네?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자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이거죠. 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하고 올라가는 거하고 일정한 거하고 이게 이제 원리금 균등이죠. 그다음에 이제 원금 균등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체증식이죠. 여기가 축이 이름이에요. 축 이름이 원리금 지불액이죠.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일정한 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긴 한데 문제에서 거기도 그려드렸지만 이게 일정하긴 한데 여기가 이자일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자가 일정한 거는 원금을 하나도 갚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이제 수평이라고 이게 원리금 균등하면 안 돼요.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더 요거죠. 요 두 놈은 더 속에 있는 내용을 더 알아야죠. 여기 이제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데 그 중에서 이자 지급분은 점점 내려가고 원금 상환분은 점점 올라가고 이걸 알아야 되죠. 원금 상환분, 이자 지급분.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요 내려가는 금액 중에서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고 이자 지급분은 점점 줄어들죠.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많이 묻죠. 이거를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이 가장 많은 게 누구예요? 원금 균등 상환이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그 가장 지불 부담이 높은 방식이 원금 균등이어서 지금 생애 주기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원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받는 것이 부담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이라도 납입을 했을 때 그 잔금이 가장 적게 남는 방식이 또 원금 균등 상환이죠. 자 우리 이 문제를 좀 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이 나왔는지. 이게 406쪽에 가시면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407쪽에 가서 이제 물론 3번에도 그런 표현은 있긴 하지만 4번부터가 이제 변동금리, 고정금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 6번, 7번까지는 대체로 변동금리와 관련되는 내용들이고요. 다음에 8번부터는 이제 고정금리와 관련된 내용들, 고정금리 중에서도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상환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8번도 그렇고요. 다음에 10번, 11번, 12번, 13, 14번 전부 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얘네들 둘 합쳐서요. 이 주제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나옵니다. 이 둘 주제 중에 하나가. 근데 이제 이쪽 비중이 조금 더 많은 거죠. 여기 조금 적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대체로 어렵지 않아. 여기서 틀린다면은 대체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원리금 균등하고 원금 균등하고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는 실수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계속 많이 풀어와서 이 틀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실수하지 않도록. 근데 약간 어려운 지문이 있어요. 그게 14번인데 413쪽에 413쪽에 14번이 어려운 지문인데 그 4번 지문을 보세요. 14번의 4번 지문. 그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 뭔 소리예요? 지금 이 금액이잖아요. 초기에 지금 요 속에 이걸 이제 없다고 치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되느라고 원금 차지하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이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나머지가 원금 갚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금 균등 상환의 원리금 지불액이잖아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든 원금 균등 상환이든 첫 회 이자는 어떻습니까? 첫 회 이자는 같아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 지불액에서도 이자는 요만큼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이자 요만큼이에요. 이자는 똑같다고요. 근데 갖다 주는 돈이 원금 균등이 훨씬 많잖아요. 원금 균등 상환이 지금 요 차이만큼 원금을 더 많이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원리금 지불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이고요. 전체 원리금 지불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이 훨씬 비중이 더 큽니다.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맞죠? 비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옳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어려운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물론 이제 이런 어려운 표현이 정답 지문이 되는 경우가 우리 시험에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 3번 지문, 5번 지문이 정답이긴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 쉬운 지문이 정답이 돼요. 근데 이런 거 풀면서 5번 정답을 맞췄다고 해서 4번은 검토도 안 하고 지나가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어려운 지문이라 해도 이게 처음 등장할 때는 정답 지문이 아닐지라도 두 번, 세 번째 등장할 때는 얘가 정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는 정답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미 기존에 기출문제에서 한두 번 등장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게 정답 지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판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문제를 맞췄다는 게 다섯 개 지문을 다 알고 맞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지문 한 개만 알아도 정답은 맞출 수 있죠. 그럴 때는 나머지 어려운 지문들을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을. 아셨죠? 그거 외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왼쪽 보세요. 12번 이런 도표 나오면 그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건 뭐예요? 원리금 균등. 그건 기억은 원리금 균등이죠. 그러니까 1번 3번 중에 정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잔액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건 뭐예요? 원금 균등. 그럼 정답은 1번.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13번은 이거는 출제한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중 대출 실행 시점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하나 있겠죠. 하나. 그럼 여기서 다음 중 대출 실행 시점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은 거 몇 개 있어요? 그 한 개가 이미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거는 따로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뒤에 것을 대답했을 때에 답하고 앞에 것을 대답했을 때의 답이 다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상한 거라고. 굳이 이렇게 낼 필요가 뭐 있냐고. 정답 맞추기 더 쉽게 하려고. 정답 맞추기 더 쉽게 하려고.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어떤 게 더 쉬워요? 대출 실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을 찾는 게 쉬워요. 대출 실행 시점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찾는 게 쉬워요. 예?
대체로 뭐를 많이 얘기해요? 한 번이라도 갚게 되면은 잔금이 적게 남는 게 뭐라 그랬어요? 원금 균등이죠. 얘는 처음부터 엄청 많이 갚아나고, 얘는 원리금 균등은 이자가 이런 식으로 줄잖아요. 근데 얘는 나머지가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원금 갚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일정하게 요만큼에서 이게 다 이자 이렇게 이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이자를 원금을 많이 갚는 이게 아니지. 이자를 처음에 얘가 이제 원금을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었는데, 원금 상환분이 얘는 이자가 원금 상환분이 나머지잖아요. 요만큼 이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가 줄면 주는 만큼 원금 상환분은 더 큰데, 그게 수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수평으로. 그러니까 원금 상환분은 수평인데 이자 지급분이 줄긴 하는데 그 원금 상환분이 훨씬 이제 많다는 거죠. 예, 지금 그래프를 요걸 너무 높게 해서 이렇게 낮추고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금을 훨씬 빠른 속도로 갚아나가기 때문에 잔금이 훨씬 적게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을 때 원금 균등 상환이 잔금이 제일 적습니다. 그게 더 부식거는 보통 우리가 했을 때. 근데 첫 번째 거는 뭔가면은 DTI 비율, 이걸 알아야 되는 DTI. DTI가 뭐예요? DTI가 연간 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지불액이잖아요. 이게 가장 높은 거는 얘다 이 말이죠. 초기에는 저 공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잖아요.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대출 받고 이렇게 대출 받는다고 쳤을 때 원금 균등 상환이 지불액이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많잖아요. 이게 분자가 제일 크다고 얘가. 원리금 균등은 요만큼이고, 그죠? 예, 그래서 앞에 게 좀 더 어려워요. 사실은 이 DTI를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됐고요. 예, 다시 이제 교재로 가시면은, 자, 여기서 109쪽에 있는 내용들은 기타 상환 방법은 중요도가 좀 낮은 주제들입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역저당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이제 저당 유동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당 유동화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증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 자, 여기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증권. 저당 유동화의 개념은 현금화라고 그랬죠. 현금화. 무엇을 현금화하는 거예요? 채권. 그 채권이 누가 갖고 있는 채권이에요?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이죠. 네, 이거를 이제 금융기관이 1차 금융기관이죠. 예, 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보험회사가 될 수도 있고, 예, 차입자들한테 주택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채권이죠. 이게 뭘 담보로 잡은 채권이에요? 주택이죠, 주택. 예, 원칙적으로 이제 주택입니다. 물론 얘네들이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줄 수도 있죠. 예, 뭐 상업용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도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줬을 때 생기는 그런 채권을 근거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CMBS라고 해서 Commercial MBS, 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 이렇게 얘기를 해요. CMBS. 근데 이거는 주택 저당 채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 이걸 민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비담보 채권. 이렇게 비담보 채권. 예,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죠. 요거를 돈이 부족할 때 2차 금융기관한테 양도를 하죠. 양도. 예, 옛날에는 이 둘밖에 없었잖아요. 1차 저당 시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IMF 이후에 이제 뒤가 생겼죠. 예, 그리고 양도를 하게 되면은 그 대금을 이쪽으로 넘겨받게 되겠죠.
그래서 뭐를 마련하는 거요? 현금 마련하는 거예요. 현금. 채권을 팔아서 현금 마련하는 거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라고 했죠. 얘네들의 이제 엄청난 규모의 채권 집합을 갖게 되면은 지난번에 3월 달에 안심전환대출도 마찬가지죠. 안심전환대출에서도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거를 엄청 사줬거든요. 시중은행에서 많이 바꿔줬잖아요. 연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면서 얘네들이 엄청난 규모의 채권을 갖게 됐죠. 그 채권을 바로 누가 사줬어요?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제 엄청난 부담이 된 거죠. 이거 이 사는 바람에 현금이 엄청 넘어갔고 이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내놔야 되는데 이게 증권 만들어서 내놓는다고 이게 바로바로 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얘네들도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이걸 근거로 해서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증권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왜 증권을 만드는가 하면 이 채권 집합이 덩치가 너무 크거든요. 그때 몇 조 나갔죠? 그때 20조 나갔나요? 20조 나갔죠. 5조씩 원래 넉 달 동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한 달에 5조씩. 한 달에 5조씩이 그나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증권을 만들어가지고 내놨을 때 시장에서 이 증권이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3, 4, 5, 6월까지 한 달에 5조씩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하니까 3월 달에 바로 10조 다 써버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달에 4월 달에 10조 추가로 했는데 그때는 다 안 됐죠. 조금 이제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물량이 채권 집합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바로 사버렸으니까 은행에서 대출해 준 그 채권을 바로 사버렸으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을 그 20조 가까이를 갖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금이 나갔으니까 얘가 그걸 근거로 증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이 덩치가 큰 걸 한꺼번에 사줄 만한 누구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증권으로 쪽지로 이렇게 증권을 쪼개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증권을 사는 사람들이 투자자인데 일반 투자자들도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있고 이번에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투자자가 됐어요? 이번에는 이 투자자들이 누구였어요? 그 은행이었어요. 은행. 은행이 샀어요. 은행이 증권 샀다고요. 다시. 그러니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누구 부담된 거예요? 은행 부담이 된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은행이 그냥 돈 빌려 그 돈 갖고 빌려주면은 그 이자 수익이 더 클 거 아니에요. 더 셀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권을 샀다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은행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저기 뭐냐 그 금고에다가 엄청난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한테 사라 그래야지. 지금 사실 경제 정책의 대부분을 수출 기업들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 혜택을 거의 대부분이 수출 대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풀고 있잖아. 일반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예전부터 뭐 FTA니 무슨 뭐 이 MB 정부 때 뭐 고환율 정책이니 이런 거 할 때부터요. 이게 엄청난 이게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강도짓이나 다름없어요. 그 고환율 정책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환율, 환율이 높으면. 환율이 높다는 게 뭐예요? 외국 돈 1달러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럼 외국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외국 물건이 1달러인데 외국 물건이 1달러인데 이게 1,500원으로 환율이 올라가면은 가서 사올 때 이제 우리가 1,000원에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00원 주고 사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1,500원 주고 사야 돼. 걔네들은 물가가 안 바뀌어도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사가지고 오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돼요. 그게 뭔 소린가 하면 수입업자들한테 부담이 되거든. 그러면 우리 그 수입하는 게 대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농축산물 이런 게 수입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수입하면은 그걸 누가 대부분이 이제 일반인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골고루 부담해요. 골고루.
예,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골고루 똑같이 부담하는 게 그 수입 물가예요. 근데 그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물가는, 우리나라 물건은 쟤네들이 1달러 가지고 천 원어치 사가던 거를 이제 1달러 가지고 오면은 1,500원어치 사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은 더 잘 팔려요. 그러니까 수출은 잘 되는 거예요, 수출은. 수출 잘 되니까 수출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이게 일반인, 국민들, 서민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대기업 주머니에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경로만 다를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정책의 혜택을 다 대기업들이 보고 있다고요. 대부분 수출 기업들이. 그런데 그게 지금 뭐 지난번에 좀 이 고용을 좀 더 해라. 아니면은 또 뭐였죠? 그 직원들 월급, 임금 좀 올려줘라 하니까 안 한다 그랬잖아 지난번에. 원래 넘어와가지고 지금 계속 대기업들의 실질 임금이,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제자리 걸음이에요. 예, 기업은 성장을 했는데 그동안에 그럼 계속 격차가 벌어지면 그만큼 임금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지금 이 은행들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3월 달에 대기업들 보고 사라고 해야 돼. 어쨌든 이런 증권을 발행을 해야 다시 뭐가 마련되는 거예요. 현금이 마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개념을 얘기할 때 현금화와 증권화를 포함해서 얘기해요. 결국 증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권화 작업이. 예, 이 증권화는 얘가 하는 거죠. 얘가. 2차 금융기관이. 물론 얘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그린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신한은행이다, 국민은행이다, 하나은행이다 각각의 은행에서 이런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은행들이 이런 업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행 내부에 이 담당 직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담당 직원 연봉 줘가면서 이런 직원 또 보통 연봉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단 말이에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연봉 고액 연봉을 줘가면서 1년에 몇 번 발행하지도 않을 거 이거 하면은 낭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나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말고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죠. 유동화 전문회사. 여기에서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구조는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 이렇게 하죠. 여기가 1차 저당시장. 1차 금융기관은 1차 저당시장에도 등장하고 2차 저당시장에도 등장하죠. 그래서 저당 유동화는 2차 저당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것은 1차 저당시장에서 형성이 되고요. 됐나요? 그리고 효과하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주택 마련이 더 쉬워지고요. 대출받기가 더 쉬워지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높아지죠. 유동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도입됐어요. IMF 이후에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IMF 당시에 8%였어요. 기준이 8% 미만이면은 퇴출이었어요. 그래서 평화은행, 동화은행 이런 은행들이 많이 쓰러졌던 겁니다. 퇴출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채권 1억 하고요 현금 1억 하고 얘네들이 갖고 있던 채권을 팔고 현금으로 마련하면은 현금 채권 1억이 없어지고 현금 1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비중이 높아요. 이게 가중치가 높아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 마련하는 것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재무 건전성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자가 조금 전에 제가 뭐 은행 얘기했지만 그 은행 우리나라 이제 강제로 막 그렇게 거의 강매한 거나 다름없고 근데 투자자가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 투자자도 있고 이제 기관 투자자도 있고 근데 그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특히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이 자금 운용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이 증권이 만기가 긴 게 많거든요. 과거에는 긴 게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용이하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좀 더 많이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함으로써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은 이제 따로 이 MBS는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일단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하고요.
예, 교재에서 110쪽에 저당 유동화 개념에서 저당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여 신용창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자, 여기서 신용창조라는 게 이거예요. 예, 여기서 예, 100억밖에 없었다고 치고요. 이게 없다고 쳐보세요. 뒤에 2차 시장이 예, 100억을 대출해주면은 더 이상 대출해줄 돈이 없죠. 회수될 때까지는 더 이상 대출 못해줍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있다면 100억을 대출해주면은 채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부족하면 채권을 팔아서 다시 돈 마련하고 또 대출해주고 부족하면 또 채권 팔아서 돈 마련하고 이렇게 하면은 100억보다 훨씬 많은 자금의 운용 효과가 있죠. 그게 이제 신용 창조다. 이렇게는 신용이 현금과 비슷한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신용이 창조된다 할 때는 신용이라는 게 현금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의 둘째 줄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의 둘째 줄에 유동화를 통해서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그 저당 유동화의 구조에서는 이제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 자, 여기서는 유동화는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1차 금융기관은 1차 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자가 되는 거고 2차 시장에서는 자금 수요자가 되죠. 1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을 반드시 매각해야만 되나요? 반드시 매각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수익이 더 크죠. 돈이 부족할 때만 그렇게 팔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그 도표에서 유동화 중개기관 2차 그 얘네들을 유동화 중개기관이라 그러죠. 유동화 중개기관이라 그러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있고요. 유동화 전문회사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각각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담당하는 게 MBS를 담당하고 있고요. 주택저당채권을 근거로 한 증권을 말해요. 근데 유동화 전문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상업용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해주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은행이 그런 상업용 부동산 담보 채권을 2차 기관한테 넘기고 2차 기관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면은 CMBS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자동차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린 적 있나요? 없어요. 자동차 할부로 안 사봤어요. 그게 그거예요. 자동차를 할부로 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집 살 때 대출 받을 때 집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죠. 그게 집을 할부로 산 거잖아요. 그게 집을 할부로 산 거잖아요. 뭐를 담보로 제공하고?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게 그거예요. 자동차를 할부로 샀다는 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럼요. 할부로 샀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금부 때 보면 다 압류 저당 설정돼 있어요. 할부로 사는 경우에 다 저당 잡혀 있어요. 그 채권을 넘기는 거예요. 자동차를 저당 잡고 대출해 준 그 채권을 넘기면 그거를 또 근거로 해서 증권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또 오토론 증권 그래요. 등등등 많아요. 이런 것들은 누가 하고 있고 이런 질문에 작업하고 있고 과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SLBS라고 해서요 학자금 대출 채권을 근거로 한 증권도 만들었어요. 이거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옛날에 이미 기존에 발행했던 것만 관리하는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모두 합쳐서 뭐라 그래요? ABS래, ABS. 자산담보증권. 그러니까 MBS는 ABS의 작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저렇게 이원화돼 있어요. 유동화 중개기관이.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저당 유동화 효과에서 동그라미 1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기억 끝에 보세요. 기억의 끝에. 기억 첫 번째 줄 끝에. 주택금융기관은 자금 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말하여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 이런 말이죠. 그게 뭔 소리요?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
금융기관이 제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거 생각 좀 하고 계시나요? 이제 말해주겠지 하고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단기 조달,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영한다. 얘네들이 막 얘네들이 주로 은행이 많잖아요. 은행이 많은데 얘네들이 예금 받을 때 자금을 조달한다 그래요. 예금 받는 거. 예금 받는 거. 물론 예금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금 받기도 하고 얘네들도 또 국제시장에 가서 돈을 빌려오기도 해요. 외국 시장에 가서 좀 뭐 조달하는 거죠. 근데 조달할 때 여러분들 예금할 때 만기 10년, 20년 하나요? 만기 길게 하면 몇 년 해요? 길게 하면, 제일 길게 하면 몇 년 해보셨어요? 제일 길게 하면 10년, 예금할 때. 예. 그러니까 성의버섯 사니까 그런 분들은 다르다니까. 성의버섯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비사고 비가세 이런 거. 보통 그런 사람들 거의 없죠? 예, 지금 당장 먹고 쓸 돈도 없는데 10년간 묶어 놓을 돈이 없어요. 1년 만기가 보통이에요. 1년 만기. 그죠? 그러니까 예금주들이 1년 만기로 돈을 예금했는데 대출해 줄 때는 어떻게 대출해 줘요? 10년, 20년으로 대출해 주잖아요. 자,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 사람들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돈은 지금 대출해 놓고 10년 동안 천천히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돈이 되겠냐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로 조달해가지고 장기로 운용하니까 주머니에 바닥이 난다고 이제 현금이. 그게 뭐라고요? 단기 조달,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라고요. 돈이 부족한 문제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한다. 예,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게 이제 유동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됐나요? 예, 이론적으로는 이제 무한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저당담보증권 해서 괄호 4번에 여기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저당담보증권은 그 개념에서는 자, 그거 좀 주의하세요. 동그라미 1번에 저당담보증권이란 저당대출기관, 저당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얘네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도 발행할 수도 있고, 거기 뭐 이상한 얘기도 하고 있죠. 뭐 저당회사도 있고, 저당대출기관도 있고, 그죠? 저당대출기관은 얘네들이거든요. 그죠? 예, 이거는 미국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발행할 수가 있어요. 이 어떤 우리나라는 얘네들한테 몰아주잖아요.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얘네들한테 이렇게 몰아주는데 외국에서는 얘네들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증권을 발행하는 전문 회사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발행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그 밑에 이제 저당담보증권의 종류입니다. 종류. 자, 요게 이제 해야 되는데 MBS죠. 저당담보증권. 그 MBS는 종류가 MBB, MPTS, MPTB, CMO 이렇게 MBS의 종류. MBB는 이거는 채권형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이제 채권으로 번역이 되고요. 저당담보 채권. B로 끝나면 채권. S로 끝나면 증권으로 번역한다고 그랬죠. MPTS는 이제 지분형이죠. 자, 이게 네 가지 중에서 네 가지보다 사실 더 있기는 해요. 뭐 PC라고 해서 참여증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고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도 많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를 위주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이 MBB는 이런 형태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2차 금융기관이라도 치고 여러분들이 증권의 투자자들이라고 치면 제가 여러분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뭔가를 돈을 빌리는 구조에서 돈을 빌리는 그 증서가 MBB라고 그랬어요. 돈을 빌릴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천억이라고 하는 채권 집합이 있다. 그럼 여러분한테 천억이라는 채권 집합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는 거예요. 근데 증권 한 장당 10만 원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일 수도 있고 증권은 쪽지를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런 10만 원이다 한 장당. 그럼 여러분이 100만 원어치 10장을 사면은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시는 거고요. 100장을 사면은 1000만 원을 빌려주시는 거고 그게 이제 일종의 차용 증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MBB의 경우에는 그게 만기까지 정해진 이자대로 꼬박꼬박 이자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제가 빌리는 거죠. 그 빌릴 때 발행하는 증서가 뭐라고요? MBB라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자, 제가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담보로만 제공했지 제가 이걸 갖고 소유는 갖고 소유권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하고 그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이 원리금 수취권, 원리금 수취권을 모두 다 누가 갖는다고요? 발행자가 갖는다고요. 그래서 비발이라고 했죠. 비발. B는 발행자. 이게 T가 있죠. 이거는 투자자라고 그랬죠. 모든 권리와 위험을 누가 갖는다고요? 투자자. 이건 어떤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채권 집합을 여러분한테 다 팔아버리는 거죠. 여러분한테 팔아서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지분으로 그 증권 갖고 있는 그 비율에 따라 여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거죠. 맞죠? 그래서 권리를 가져서 어떤 권리를 갖는가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원리금을 상환을 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원리금을 상환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비율에 맞춰서 비율에 따라 원리금을 나눠 가지면 되죠. 나눠 가지면 돼요. 모든 권리를 이제 여러분들 다 넘긴 거예요. 그 채권의 소유권이나 그 원리금 수치가 이런 거 부담 같은 거 다 이제 여러분한테 넘어가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서는 모든 위험도 발행자가 갖는데 여기서는 모든 위험도 투자자가 갖는 거예요. 권리를 갖는 만큼 위험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불행한다 얘가 만약에 채무 불행하면은 MBB의 경우에는 2차 금융은 발행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얘가 채무 불행해도 발행자는 투자자한테 원리금을 갚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일찍 갚아도 MBB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한테는 일찍 못 갚아요. 정해진 기간 동안 받아가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넘어오는 현금 흐름하고 여기에서 넘어가는 현금 흐름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단절된다 그래요.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MPTS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다 사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 갚으면은 돈이 안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안 넘겨주는 거고요. 한꺼번에 돈을 갚아버리면 나도 한꺼번에 줘버리고 그러니까 이때는 현금 흐름이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MPTS는 패스스루 패스스루 그죠? 패스스루 이게 현금 흐름이 연결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모든 권리와 위험을 다 발행자가 갖고 모든 권리와 위험을 다 투자자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에서 다 차단을 시켜주잖아요. 이런 경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요 이게. 근데 이 수익률이 이거는 높죠. 최소한의 경비만 제하고 이제 다 패스스루 패스스루 넘겨주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에 맞아도 하고 여기 이제 초과담보 있죠. 초과담보 MBB는 여러분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담보액이 많이 설정돼 있어야 되죠. 근데 MPTS는 팔아버리는 것이니까 담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매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콜 방어에서는 콜은 누가 하는 거고 콜은 발행자가 하는 거고 방어는 투자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붙여서 콜 방어한다 그러면 투자자가 콜 방어한다 그래요. 발행자의 콜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죠. 발행자가 콜한다는 얘기 오란 얘기죠. 오란 얘기가 일찍 갚겠다는 얘기죠. 근데 MBB의 경우에는 일찍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죠.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콜방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MBTS의 경우에는 오라면 가야죠. 예, 관계를 일찍 종료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종료시킬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한꺼번에 일찍 갚아버리면 그것도 패스해서 한꺼번에 종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모든 권리와 이용을 MBTS 갖는 거, 투자자 갖는 거, 발행자 갖는 거 이렇게 예, 나누고요. 다음에 MPTB와 CMO, 요거는 혼합형이라고 하죠. 혼합형. 이것도 혼합형. 이것도 혼합형. 예, 혼합형이라는 얘기는 이 권리와 위험을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누가 갖고요?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갖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갖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리금 수취권 투자자. 예,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은 중간 정도인데, 이거 일률적으로 말 못한다 그랬죠. 예, 왜냐하면 CMO의 경우에는 만기가 다양하다 그랬죠. CMO의 경우에는 만기가 1년짜리, 뭐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12년짜리 다양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를 트렌치라 하고요. 맨 끝에 있는 거를 제트 트렌치라 그러죠. 이 트렌치별로 수익률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만기가 길수록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수익률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고정금리가 될 수도 있고 변동금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원금이 이렇게 상환이 돼요. 얘가 제일 먼저 원금이 상환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자, 얘도 이자, 계속 이자, 얘는 이자도 받지 않아요. 이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 원금 이자를 같이 받죠. 처음에 원금 이자까지, 얘는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1년, 3년, 5년짜리, 뭐 7년짜리, 10년짜리 있으면 그 다음에 얘가 원금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금이 지불되는 게, 원금 상환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금 상환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는다는 얘기는 이거 채무 불이행 위험을 발행자가 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갖는다는 얘기는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갖는 거예요.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갖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일찍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일찍 끝날 수 있다는 얘기는 발행자가 불렀을 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콜 방어가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예, 그렇지만 여기 CMO의 장기 투자자는, CMO의 장기 투자자는 실질적인 콜 방어가 인정된다 이렇게 하죠. 실질적인 콜 방어 인정된다. 그러니까 얘는 만기가 짧은 사람이 먼저 먹고 떨어져야만 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실질적인 콜방어가 인정된다. 자, 이렇게 해서 CMO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지금 113쪽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됐죠? 다른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는 114쪽에 자금 조달 방법 리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지금 질문하면 요거도 먹죠. 제가 스탠바이가 있으니까 와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아서 공부 좀 하시고요. 이제 좀 슬슬 이렇게 남아서 공부해야 될 때 됐죠. 다른 데도 지금 오후에 남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약간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